My name is Charlie. Willy Wonka, Willy Wonka, the amazing chocolatier.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고추장 초콜릿, 막걸리 초콜릿, 건조 감귤 초콜릿, 검은 깨 초콜릿.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초콜릿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초콜릿 특집의 첫 번째 편, 한국 초콜릿 특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했고 직접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특이한 것들을 골라왔는데, 아, 초콜릿에 왜 이런 것들을 넣어놨을까요? 어떤 맛이 날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초콜릿, 막걸리 초콜릿입니다. 제가 사실 그 도해먹을 하면서 안톤버그라는 위스키가 들어있는 초콜릿, 양주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죠, 요거 보드카. 요거는 초콜릿을 먹으면은 그 안에 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예 액체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막걸리는 보니까 막걸리 분말이 들어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막걸리 향이랑 초콜릿이 잘 어울릴까가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초콜릿. 막걸리 향이 진짜로 느끼려고 생각을 하고서 막 집중을 하고, 막걸리야 들어와라, 막걸리야 들어와라, 막걸리야 들어와라 이러고 있어야지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그 정도로 막걸리의 냄새가 잘 안 느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에? 안톤버그 한번 먹어봅시다. 또 오랜만에. 안에 술이 들어있다고요. 이 안에 이렇게 차있어요. 어, 맛있어. 보드카. 진짜 알코올이 있는 술이 있고, 초콜릿을 먹어서 씁쓸함을 느끼고 마지막은 달콤함으로 끝내는 그런 초콜릿인데, 이 막걸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막걸리스러운 색깔이 화이트 초콜릿처럼 굳어져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막걸리 분말이 요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0.4%인데 혼합 분유가 8%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유의 달콤한 맛이 이만큼 나고 막걸리는 이만큼 나니까 진짜로 향을 느끼려고 진짜 온갖 신경을 집중해야 조금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맛있게 만들어 놓은 달짝지근한 초콜릿이다. 이게 무슨 막걸리 초콜릿이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걸리! 아, 그, 오, 예스. 그래, 이게 막걸리 냄새입니다. 예. 솔직히 이거는 막걸리라고 하기에는 냄새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막걸리를 살짝 입에 머금고 한번 먹어볼게요. 잘 어울릴지. 맛있어! 막걸리에서 나는 콕 쏘면서 달달하고 그 향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아주아주 달콤한 초콜릿의 향, 이렇게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걸리 초콜릿을 이 가운데다가 조금만 놓는 게 아니고 진짜 안톤버그처럼 뭔가 진짜 막걸리를 안에다 넣어놔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초콜릿은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만든 거라서 뭐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하고 하니까 무알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 안톤버그처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어울려 초콜릿이랑. 오늘의 두 번째 음식, 건조감귤 초콜릿입니다. 사실 그 감귤 초콜릿이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뭐 수학여행 가고 놀러가고 어렸을 적에 한 번씩은 누구나 다 먹어봤을 법한 맛인데, 남대문 시장에 가봤더니 귤을 이렇게 건조시켜서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을 씌워놓은 거를, 이런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먹어본 수학여행 감귤 초콜릿, 그 맛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모양이 특이하니까. 갑시다.
상큼해. 근데 또 달큼해. 그러면서 또 셔. 상큼하고 달콤하고 셔. 어우 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할 맛, 건조 감귤의 향, 맛, 그냥 건조 감귤인 거예요. 신맛이랑 과일에서 나는 상큼함, 그리고 단맛, 풍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의 단맛과 꾸덕함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코팅을 싹 해놓은 거라서. 근데 잘 어울려. 맛있어요. 좀 서서 그렇지 맛있어. 되게 맛있어.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서 먹은 감귤 초콜릿은 감귤 초콜릿이 아니었다. 이게 진짜 감귤 초콜릿이다. 뷔페 가면은 과일을 초코퐁듀에다 찍어서 먹잖아요. 그걸 먹는 느낌인데 과일을 싹 건조를 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딱 해놔갖고 바삭바삭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초콜릿. 한번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초콜릿이 감귤을 잡아먹어서 감귤의 맛이 잘 안 느껴지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 화이트 초콜릿이 감귤 맛의 풍미를 더 올려주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건조 과일이랑 초콜릿의 궁합이 괜찮네. 다음 음식은 검은 깨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검은 깨가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진짜로 초콜릿 안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 검은 깨를 박아놨다. 근데 어색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검은 깨로 만든 뭔가 음료수들 막 두유 같은 것도 단맛이랑 깨가 섞였는데 맛있고 고소하단 말이죠.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검정색. 그냥 초콜릿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깨를 한 스푼 입에 때려넣은 맛. 뭐 따로 추가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 안에다가 깨를 그냥 통으로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깨를 씹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톡톡톡톡 터지는 식감 있잖아요. 그 식감과 초콜릿의 꾸덕꾸덕함이 같이 들어오면서 깨의 고소함이 이렇게 퍼져주면서 초콜릿의 달콤함이 확 올라오는. 근데 이게 믹스가 되는데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없어요. 의외로 괜찮아. 고소하면서 달콤해요. 그래서 검정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 다 깨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뒤쪽에 있는 게 요게 깹니다, 여러분. 깨. 자, 쪽에서 보면은 군데군데 깨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냐라고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하얀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 초콜릿은 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학교 앞에서 팔던 반짝이는 포장지 막 보라색, 파란색, 연두색, 노란색, 막 빨간색 그런 초콜릿 그 까서 먹는 거 그런 거 모양 똑같아요. 그 50원짜리. 요즘 친구들은 모를래나?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꽤 고소함이 초콜릿의 달콤함보다 더욱더 크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둘 다 맛있다. 하지만 원재료의 풍미를 더욱더 느끼고 싶다면 화이트 초콜릿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맛있어 근데. 어우 오늘 다 맛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음식 고추장 초콜릿입니다. 고추장 초콜릿입니다. 아니 일단 여기 포장지만 봐도 에? 여기 초콜릿 안에 고추장을 넣은 아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아 진짜 무슨 맛이 날지 조금 이제 두려워지는데 그 전에 일단 고추장 초콜릿 잠시 접어두고 고추 초콜릿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포장지에서 보이는 초콜릿의 외형은 두 개 다 비슷하거든요. 일단 고추 초콜릿부터 어떤 맛일지. 그냥 초콜릿인데 살짝의 매콤한 맛이 추가된 정도의 느낌입니다. 크게 거부감이 오지는 않고 그냥 단 걸로 먹는데 매콤한 걸 그냥 같이 집어먹는 정도. 막 매운 것도 막 엄청 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매콤함만 오는 정도. 그래서 기분이 나쁜 풍미나 뭔가 맛이 크게 고추의 맛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건 없고 그냥 매콤함이 추가된 기분이고. 요 가운데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뭐 그냥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요 녀석 고추장 초콜릿. 고추장에서 나는 그 냄새와 그 꾸덕함이 고추장 초콜릿
여기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만 한데요? 아, 맛있어! 먹을만 해! 뭐야? 고추장이 0.2% 들어가 있어요. 에헤이! 이 정도가 딱 고추장의 맛을 느낀다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매운 게 더 잘 느껴지는 거는 요거! 고추 초콜릿. 요게 고추의 칼칼함이 그나마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거부감이 없이 고추장의 향만 요만큼 나고 매운맛도 없어요. 아니 나는 그렇다고 응? 고추장 초콜릿이라 그래서 이거 고추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초콜릿 안에 고추장이 들어있어서 요거를 고추장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먹는 뭐 그런 아 오케이 예스 고추장이 왜 조금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아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냥 고추장의 풍미가 살짝 감도는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 아 고추장 어우씨 자 이렇게 많은 초콜릿을 먹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맛있다! 그냥 초콜릿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 초콜릿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검은깨나 감귤같이 초콜릿과 함께 섞여도 거부감이 없는 식재료들 요런 것들은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놨지만 아무래도 요런 애들은 제가 먹었을 땐 굉장히 맛있었지만 뭐 외국인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고추장이랑 초콜릿을 같이 먹었을... 아... 네 별로였어요 그래서 함량을 진짜 최소로 해서 먹을 때 부담이 전혀 없게끔 잘 만들어 놓은 초콜릿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편을 기획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김치 초콜릿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막 초콜릿 안에 건조김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 있다는데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막 남대문이랑 명동이랑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인터넷도 다 찾아보고 샅샅이 뒤졌단 말이죠 근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해외 나갈 때 돌아오면서 면세점을 한 번 더 뒤져서 김치 초콜릿이 아직 남아있다면 구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해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